같은데. 감회가 새롭다라는 말의 그 감회가 새롭다라는 말의 그 깊이가 느껴지고 아 정말 고생이 이 고생이라는 게 이제 현장에서 찍다 보면 무엇을 위한 고생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질문을 던지면서 찍게 되는데 마지막에 감독님이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 한마디. 배우들이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스태프들이 얼마만큼 희생을 하고 그것들이 응집돼서 관객들에게 보여질까를 걱정하는 그리고 그랬던 6개월들 우리 아 진짜 주마등처럼 주장하니까 아, 예, 맞습니다. 아. 주마등처럼. 네. 특히 곽도원 씨는 그 산속에서 3일간 추격신을 촬영한 것은 물론이고 330m가 넘는 산 위에서 그 고창에 산 위에서 절벽에서 아찔한 촬영도 있었죠. 네. 감독님 스타일이 어떤 공간을 주시면 그 공간에서 자 이제 어떻게 움직일 것 같으세요? 라고 물어봐요. 그러면 그 공간을 이렇게 움직일 것 같은데 이렇게 움직일 것 같은데 하면 이제 카메라가 그 이제 배우를 따라와주고 그리고 현장에서 생동감을 많이 중시하시는데 절벽에 이제 로케를 해놓으시고 여기서 어떻게 움직일 것 같으세요? 없어요. 방법이 그 외지인이 없어졌어요. 어떻게 가실 거예요? 그럼 끝까지 가겠죠? 끝까지 갔더니 절벽이더라고요. 그러면 그렇게 찍겠습니다. 했는데 저는 절벽에 서 있더라고요. 진짜 그야말로 배우와 함께 리얼하게 달려가신 거네요. 오, 감독님. 그러니까 결국은 감독님이 곽도원 씨를 절벽으로 내몬 건 아니네요. 그렇네요. 곽도원 씨가 가신 거네요. 그렇네요. 얘기를 듣고 보니까. 아유. 촬영하면서 깜짝 놀랐죠. 정말 깜짝 놀랐어요. 탈출. 선배님이 거기 가기가 하길래. 그래서 끝나고서 가봤더니 여지가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. 제 그게 무슨 말씀이죠? 그러니까 이게 앵글. 300m 있었어요. 300m 정도. 앵글에는 되게 위험해 보여서 저 정말 무서웠었는데. 앵글로 보셨을 때는. 근데 막상 가보니까 선배님도 그냥 아니, 적절한 타협을 하신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또 앵글 얘기를 하셨는데 또그 앵글의 구도를 잡으신 분이 설국열차 홍경표 촬영 감독님과 함께 이번에 처음으로 작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셨나요? 훌륭했죠.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. 제가 처음 그 감독님 모실 때 아까 영상에서 나오신 분인데 그 제가 진짜 저랑 띠동갑이세요. 그래서 홍 감독님이 예. 저보다 한 텀이 많으신 분인데 제가 선생님이라고 모시고 정말 배우겠다는 생각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간 거죠. 실제로 진짜 많이 배웠어요. 일단 좀 이게 좀안 좋은 표현일 수도 있는데 그분은 짐승 같아요.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한다라는 거죠? 총으로 가시는 거죠. 그러니까 제가 막 상대적으로 계속 이좀 대단했어요. 이거는 뭐 감독님도 놀랄 정도로 그 본능적인 스킬에 실제로 지금 영상 작업은 막바지잖아요. 거의 네. 완성이 된 거나 다름없는데 사실 이 화면의 퀄리티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.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. 나홍진 감독님이 이렇게 놀랄 정도면 관객들은 또 얼마나 놀랄지 저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독님 처음.